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이렇게 네 명이서 같이 재미있게 여행을 떠나온 정상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상바보 정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라는 지역인데 안 그래도 오로라를 보려고 조금은 그 아이슬란드에서 좀 외진 곳으로 들어간 거였어요. 그래서 그냥 뭐 바람 쐬려고 이렇게 갔는데 위로 딱 봤는데 오로라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알고 보니까 진짜 오로라인 거예요. 네.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안에 이제 호텔 안에 있는 로비에 가서 이제 막 소리쳤죠. 그래갖고 막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막 신나게 이렇게 막 소리치니까 근데 다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다 뛰쳐나오더라고요. 네네. 거기 뭐 외국분들 여러 그 나라의 그 외국분들이 계셨는데 다 같이 그냥 뛰어나가지고 한 마음 한 듯이 되죠. 예, 그런 그리고, 게 또 여행의 예, 묘미고 맞아요. 예. 네. 아무리 친한 사람과 이렇게 가더라도 약간 어떤 사소한 거에서 그렇죠. 좀 불화가 생기기 네. 마련이잖아요. 네.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마음이 굉장히 컸었고 네. 정말 컸었고 그다음에 어떤 그 소통이죠. 그러니까 네. 아무리 친한 사이고 뭐 친구 사이든 형 사이든 오래됐어요. 정말 나 전부 다. 그렇죠. 소세지를 네. 오늘 먹고 싶은데 내일 그렇죠. 먹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.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이 친구는 당장에 나는 지금 뭐 저는 뭐 그냥 순간적으로 아무거나 그냥 배나 채우면 되지만 네. 또 다른 어떤 그부들이나 동료들이 또 지금은 나는 또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데 네. 현지 음식을 또 네. 원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소통이죠. 소통. 네. 소통을 하지 마라. 야 웃기다 이게. 얘기하다 보니까. 아니 정우는 항상 그래요.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회의를 거쳐가지고 마트에서 나올 때쯤에 정우는 네. 항상 그러면 현지식을 먹자 뭐 했는데 꼭 마지막에 난 밥만 먹으면 돼. 아 여기서 어떻게 밥을 먹어. 여기서 밥 파는 데가 어딨어. 그래서 이제 쌀을 사자는 거예요. 예. 자기가 결론은, 밥을 짓겠다며. 예. 결론은 난 밥이면 돼. 네 밥이면 돼. 뭐 모두 그렇겠지만 예, 최고의 여행이었었어요. 네. 재미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.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느꼈던 점은 어디를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진짜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 네. 아마 저희 넷이 너무나도 즐겁게 놀고 행복한 그런 여유로운 휴가를 갔다 왔거든요. 그냥 한번 잘 지켜봐 주세요. 네, 네. 내보내 보세요.